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AI와 대안적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영숙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검찰공화국의 소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검찰 판검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고요. AI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는데 국회의원도 이제 대의 민주주의가 필요가 없어지고 아. AI로 대체된다 이런 네. 이야기고 네. 자 지금 이게 3일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3일 전에 올해는 출마 또는 선거의 해예요. 각 네. 나라마다 엄청나게 많은 맞아요. 나라가 유럽이고 뭐 미국이고 다 미국도, 하고 있어요. 미국에도 저 네.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총선합니다. 아 근데 지금 12월 전에 유럽 쪽이 우익이 승리하는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국 의회에 출마하는 AI 챗봇 AI 스티브가 출마했어요. 진짜요? 3일 전에. 세상에. 예,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국회의원도 사람만 출마하는 게 아니다. AI가 지금 막 나오고 있다. 그죠? 이렇게 AI가 생성한 정치 콘텐츠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 기업가입니다. 스티브 엔다콘이에요. 스티브 엔다콘이 이거 AI 스티브를 만들어가지고 후보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정당의 투표 용지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요? 3일 전에. 예. 이 영국은 갑자기 이제 총리가 선거를 그죠 뭐 얼마 앞두고 자 선거하겠습니다 뭐 한 달 두 달 앞에 선거를 하면 선거가 막 시작되는데 그렇죠. 네. 일단은 12월 이전에 해야만 돼요. 그래서 아직 지금 6월인데 7, 8, 9, 10, 11, 12 그 사이에 그죠 발표를 하면서 하니까 미리미리 막 준비합니다. 12월 달에 이전에는 하니까 선거 날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12월 이전에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스티브 후보가 독립 스마트 UK 정당 투표용지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 AI 그 후보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할까요? 여기 사람하고 연계가 돼 있고요. 일부 보면 돼 있어요. 엔다코시 회장을 맡고 있는 대화형 AI계가 챗봇과 엔다코시 그죠? 아바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투표용지에는 서섹스의 브라이튼 앤 호프드 유권자들이 수천건의 대화를 해서 이 사람하고 정책 주로 이것을 이제 해놓은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정책을 만들고 싶은데 국회의원이 도대체 우리한테 시간을 안 주고 지멋대로 하고 민원을 하죠. 저의 이익만 참기지 그렇죠.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안 챙기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한테 하면은 우리 이익을 다 챙겨줄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스티브 엔드컷이 AI 스티브를 만들어가지고 지 이름이 스티브니까 AI 스티브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 지금 국회의원들 유권자들 대신해서 네. 이제 의회에서 정책을 대표할 수 있게 국회의원 뽑아놓으면은 전부 다 지역 관리는 안 하고요. 지역은 잠깐 그냥 얼굴만 내비치고 얼굴도 안 내비치는 사람도 많고요. 그냥 자기가 장관 될 거 또 재선할 거 이것만 고민해요. 그래서 AI가 저렇게 이제 국회를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은 굉장히 24시간 처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이 사람이 표방하는 게 24시간 민원 처리입니다. 정책 처리. AI 스티브가 전적으로 유권자의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이 뭐 지가 그죠 대장관이 되고 싶겠어 이 사람이 다음번에 선거가 되고 싶겠어 AI가 무슨 욕심 있겠어요 그렇죠. 욕심이 없으니까 네. 지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인디펜던트 이 신문에다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여러분 유권자들의 지시만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이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말을 듣는 데는 좀 그죠 지가 뭐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자존심을 버리고 실제로 당신의 유권자를 원하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티브는 주로 정책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왔죠. 자신을 3인칭으로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왜냐하면 2인칭이 되면 욕도 하거든요. 당신이 뭐야 뭐 뜻세계에서 뭐니까 3인칭 이렇게 얘기하고 요담의 유권자와 연중무휴 24시간 대화를 나누는 것을 표방해서 그럼 여러 명이 같이 돼요? 예, 한꺼번에 한꺼번에 만 명까지 그죠 동시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5천 명, 만 명까지. 예. 그럼 그렇게 해서 같이 대화한 거를 싹 정리해갖고 입법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꺼번에 5천 명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나는 이걸 원해, 너는 이걸 원해, 전부 다 하는 거를 전부 다 연결을 다 해서 검증까지 해가지고 또 한다. 그래서 멍청한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 50% 높은 점수를 받는 이런 뭐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있고요. 아. 정말 좋습니다. AI가 정치하고 충돌하는 해다 올해부터. 올해가 선거의 전 세계의 선거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작년에 나온 AI죠.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ChatGPT 나온 게. 네. 그래서 AI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전 세계가 투표하는 해니까 올해 처음으로 AI가 정치와 충돌하는 해다. 2024년. 그리고 매혹적인 반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 스티브 AI가 그렇죠? 정당에 등 AI 인간 협력을 해가지고 등록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번에 이은영 선생은 네. 스티브 AI나 그죠 스티브 은영 뭐 스티브 은영이라고 AI 은영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나는 내 욕심 없어 AI가 여러분이 민원 다 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얘가 다 처리해 줄 거야 이렇게 네. 하면은 100% 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챗봇은 한 번에 최대 만 개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3일 동안 우리는 스티브에게 2,500통의 전화를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죠? 만 개까지 할 수 있는데 벌써 이미 2,500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업무 처리 영역이 그렇죠. 아주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2,500개의 민원을 신청을 하면은 그 국회의원은 돌아버리겠죠. 그렇죠.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저녁에 문 닫아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투표용지 AI를 뭐 기재하든 안 하든 사실은 그죠.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언가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그걸 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국회의원하고 연결을 해서 그죠. 네. 선출된 국회의원하고 연결을 해서 거버넌스에 활용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네. 지금까지 AI가 투표 저기 총선에 나온 AI가 몇 명이나 되냐 여러 나라에서 많이 나왔어요. 한두 분이 아니고 그래요? 2017년부터 나왔고요. AI 후보들이? AI 후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판사도 뭐 없어지고 그죠. 인공 로봇 판검사 AI 시대도 없어지고 그죠. 이런 걸 연구한 거를 처음 논문을 다 보여줘 했더니 이렇게 많은 논문을 다 보여줬어요. 얘가. 네. 예, 이것은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가 이렇게 논문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AI 판사가 그죠 더 객관성이 정확하고 더 좋다라는 이런 논문 유명한 사람들 스탠포드 대학교니 무슨 연구의 법률위원회니 뭐 이렇게 해서 얘들이 근거를 다 대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 네. 내가 뭐 따로 연구를 할 필요도 없어 얘한테 물어보면 GPT-4o나 그죠 제미나이가 이렇게 많은 논문을 그죠 링크까지 해가지고 다 알려줍니다. 아, 앞으로 이제 그 정치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국민의 민원의 목소리를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국민이 개개인이 그냥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홈페이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난 이게 불만이야. 네가 이거를 해줘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면 AI가 그 대안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대안도 만들어주고 네. 또 연결을 해가지고 막 그 연결도 하고 상임위 그죠. 해당 상임위에다가 연결을 해주거나 뭐 그죠. 뭘 해줘야 되지. 듣기만 듣고 진짜 꿀꺽꿀꺽 그죠. 질문을 다 삼키면 왜 하겠습니까?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얘기했는데도 그렇죠. 하나도 안 변하는 거. 예, 네. 예. 그래서 정말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대체되고 네. 대의 민주주의 역사가 300년인데 이제 그것이 필요 없다. 대의 민주주의는 그죠. 옛날에 말 타고 한양 보내기 너무 힘드니까 한 놈만 보낸 거죠. 그죠. 역전 네. 얼마 실어가지고 네. 너 가서 우리의 이 의사를 전달을 해.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 뭐 그렇죠. 그죠? 여기서 다 문자 하는 메시지에다가 뭐 네. AI에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렇게 AI 국회의원 AI 의원 스티브입니다. 이제 얘가 얘 이름이 AI 스티브한테 다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죠. 네. 그리고 싱귤래리티라는 게 2029년부터 2045년까지 네. 2029년에는 인간의 머리만큼 똑똑해. 한 사람의 인간의 머리만큼 똑똑해지는 게 AI고 2045년이 되면은 All human beings, all human brains. 지구촌의 90억 명의 브레인하고 똑같아지는 게 2045년이에요. 그게 싱귤래리티라 그래요. 그때쯤 되면은 뭐 사람이 그냥 대응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딥러닝이니, 머신러닝이니, 이렇게 인간의 판사,
얼마나 그저 많은 판례를 다 외우고 네. 따다닥 해서 이렇게 빨리 나와야지 사람이 그거 언제 판례를 다 들여다보고 책을 읽고 앉아 있겠어요. 그죠? 언제. 이런 세상이 온다. 그죠? 그래서 네. 제가 판사, AI 판사 신청은 뭐 탐지 이런 것들 다 좀 그림을 보여줘 했더니 이렇게 많은 그림들을 엄청난 그림이 저징 서포트 예 판결 서포트 지원 시스템이 이런 게 있다 그죠 뭐 네 얘는 누군가 얘가 AI 스티브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 애 예. 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영국의 마오리인데 그죠 네. 마오리가 영국에서 한 20년 안에는 판검사 싹 없애고 국회의원까지 자석 없앤다. 없앤다 이렇게 네.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이 없어지니까요 꿈꾸지 마세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인간과 AI의 협업 시대가 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 300명이 그렇게 많은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가지고 저희는 2,300명 되면 6만 2천 명만 6만 2천 명이 국회의원 300명을 어떻게 되게 살려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국회의원은 네. 그렇죠. 국회의원은 한 4, 50명. 아, 네. 그다음 AI가 다 하면 돼요. 아,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나 동 남아시아에 그 인구가 엄청 젊고 막 많잖아요. 예. 그런 인구 전체가 줍니다. 아, 전체적으로 다 줄어요? 다 줄어요. 아, 네. 예, 어쨌든, 아프리카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데 네. 아프리카 인구마저도 2045년 되면은 꼬꾸라져요. 내려가요. 아, 네. 예, 예. 어쨌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AI와 함께 더 편안한, 더 행복한 그러한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AI 국회의원도 AI 시대로 갑니다 하는 내용으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